네, 뭐 성장주 산 개미들 손실이 좀 컸네요. 대신 또 뭐 외인과 기관은 그래도 선방한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인버스도 한몫한 것 같아서 오늘도 지금 상위에 거래 상위 종목에 좀 랭크되어 있는데 뭐 약간 손실은 좀 나고 있습니다만, 자, 좀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올 초부터 이제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이제 뭐 수급 주체들 있죠. 뭐 개인, 뭐 기관, 외국인. 이 패턴을 좀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혹시 뭐 이렇게 제 차트를 좀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제 개인들 그리고 기관들 그리고 이 외국인들이 올해 좀 매매했던 종목들을 좀 보면은, 네. 지금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뭐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의 그 한 두 달 동안의 수익률이 거의 뭐 두 자릿수 이상 계속 나와주고 있는, 네. 상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마디로 공통점이 있죠. 뭐 카카오를 비롯한 어떤 그 뭐 NC소프트로 그렇고요. 이런 좀 그 성장주 위주로의 매수세를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올해 초부터 담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 성장주들이 올해 뭐 미국도 그렇지만은 1월, 1, 2월 달에 차익실에 많이 노출이 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 굉장히 좀 힘들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그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인버스, 한마디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지수 하락에 대해서 지금 베팅을 주로 하면서, 네. 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죠.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코데스 200 선물 인버스도 올해 지금 17%의 수익이 났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개별 종목들을 매수하는 걸 본다고 한다면 이 KT 그리고 뭐 신한지주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매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이 금융업종을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모레퍼시픽, 뭐 농심처럼 약간 경기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시장 대비해서 좋은 수익을 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 이제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뭐 LG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올해 1월 달부터 매수를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 대표적인 이 대표 이 업종 섹터 내에서 대표주들 수익이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 뭐 KB금융, 이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뭐 신한지주 이 상위 10개 종목 중에 이 금융업종, 이 은행업종이 주로 포진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익이 좋았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인들이 어떤 투자를 할 때 어떤 작년에 어떤 성장주에 대한 매력을 올해 초까지도 안고 어떤 베팅을 좀 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은 지금 현재 뭐 변동성 장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 장세는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매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그렇지만은 또 다시 한번 순환매 장세 때문에 어떤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도 역전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보시고, 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매매 패턴을 보면서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부분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뭐 이렇게 좀 정리도 하겠습니다. 네. 네, 제 기억으로는 지난해 연말 그 은행주들 뭐 배당 얘기도 하면서 이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왜 은행 쪽에 지금 담지를 못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심리가 궁금해요.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매력이 없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작년에 이제 성장주에 대해서 투자해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뭐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들에 대한 뭐 비유나 어떤 실적 전망이 그렇게 지금 나쁘다라고 좀 볼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성장주의 어떤 주요 섹터가 이제 메타버스나 NFT잖아요. 네. 뭐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 뭐 카카오 네이버도 그렇고 뭐 게임 업체도 그렇고 엔터 업종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사업은 계속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하반기 때는 아마 이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지금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도 매수를 좀 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참 그래도 이제 그 뭐 기관 쪽에서는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의 매수를 했는데 좀 엇나가는 부분은 좀 안타깝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정부에서 또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 그리고 또 뭐 금리 인상에 따른 첫 번째 피해 섹터 당연히 좀 성장 쪽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미련이 있었을까요? 미련이 있었어요. 예,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자, 일단은 이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지금 이런 헤드라인 속에서 좀 앞으로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수익률을 좀 어떤 좀 섹터를 좀 우리 관심을 가져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제 기관 쪽에서의 매수 패턴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경기 방어주 성격이 좀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말씀드렸던 이제 3위 종목이 뭐 KT 그리고 그리고 농심,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이 상위 10개 안에 종목으로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화장품 업종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화장품 업종 굉장히 안 좋았어요. 뭐 작년 4분기 실적도 그렇지만은 좋진 않아요. 최대 피해주였죠, 섹터. 네,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왜 그 화장품 업종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기저효과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악재나 악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 좀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또 이제 지금 이제 일상 회복, 뭐 위드 코로나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위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서 어떤 경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셧다운을 한다는 부분은 거의 뭐 잠열 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어떤 그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일상 회복이 된다는 점은 앞으로 향후에도 봤을 때도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마스크를 뭐 벗게 되는 순간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현재 주가가 먼저 선반영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우선 실적 전망치도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4분기 때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아무래도 CPL, LG생활건강 또 이제 뭐 OEM, ODM 업체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올해는 이런 긍정적인 전망 때문에 또 아무래퍼시픽 대표적인 대장주인 아무래퍼시픽 영업이익을 지금 현재 뭐 4,600억 이상 잡고 있거든요. 뭐 작년에 뭐 3,400억에 그래서 비한다면은 굉장히 높게 지금 수치를 추정치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1조 4천억 가까이 지금 그 영업이 전망치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일상회복 환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바로 증권사들이 추정치를 높이는 상황에서 이 다른 업종 대비해서 올해는 좀 그 수익률이 좀 좋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오프라인이 아니라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트렌드가 바뀌었죠. 이제 온라인 쇼핑샵으로 인한 매출 증가 기대감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 화장품 업종에 대한 전망은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선 지금 현재 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한국콜만 뭐 코스맥스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OEM, ODM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내수보다도 지금은 해외 쪽에서의 비중이 더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뭐 글로벌 경기 재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간다고 한다면은 이 화장품 그 중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업체들한테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올라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쭉 언급하신 대장주를 비롯한 몇몇 종목들 지금 뭐 오늘은 조금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굉장히 양호한 수급 보이면서 오늘까지도 지금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클리오 같은 경우 색조로 유명하잖아요. 네. 클리오의 또 최근 상승 추세도 좀 눈여겨볼만한데. 그래도 좀 이런 대장주들보다는 이런 색조로 좀 막 한정된 분야의 어떤 화장품 업종들, 섹터들 이런 종목도 보는 것이 좀 유효하다 볼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장주들이 많이 실망스러운 실적을 작년에 좀 발표를 했는데 특히 이제 뭐 화장품도 종류가 굉장히 좀 많잖아요. 네. 많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뭐 색조 화장품에 대한 어떤 판매 증가에 대한 전망치가 단연 일반 어떤 베이스 화장품보다는 좀 높게 나타난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이 두 개의 대표 기업이 네. 있는데 우선 저는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이 브랜드 있는 이 화장품 업종, 그러니까 화장품
그 사업 부분이 화장품만 치중이 돼 있는 부분은 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히려 지금 LG생활건강처럼 이 생필품에 그렇죠? 대한 그 네. 사업 포트폴리오가 바뀌는 그런 구조에서 봤을 때는 이 아모레퍼시픽보다는 LG생활건강에 대한 부분이 더 좀 메리트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클리오, 뭐 이차 뭐 이런 그런 색조 시장 쪽에서의 강점이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변동성은 더 나올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좋다라는 것보다도 어떤 그 좀 중소형주 위주로 접근한다면은 이런 말씀드렸던 클리오 같은 그런 종목들을 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기저효과에 대한 기대감, 또 경기 회복, 리오프닝의 수혜, 뭐 화장품도 있겠지만 또 의류 패션 쪽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오늘 또 마침 가장 주목하는 종목은 한성을 보고 계시네요. 네, 한성은 이제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표적인 의류 업종이 높을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이제 작년부터 이 한성 같은 경우도 이 화장품 사업에 좀 진출하면서 이 화장품 기업으로서의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현재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스킨케어 시장 쪽을 먼저 타겟으로 지금 한성이 지금 진출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 화장품 쪽에서 실적이 나오는 것보다 이 마케팅 비용이나 어떤 이 오프라인 온라인을 통한 이런 그 비용이 더 나갈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이거에 대한 회수 기간을 봤을 때는 저는 상당히 짧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한성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오에라 뭐 브랜드가 작년 하반기에 런칭이 됐는데 실적이 조금씩 잡히고 있어요. 네. 증가한 그 실적이 잡히는 폭이 굉장히 좀 커지는 현재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그 한성 같은 경우에도 의류 쪽이라 그랬는데 어떤 오프라인 매장보다도 이 온라인 마켓을 통한 수익이 더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성은 봤을 때는 뭐 의류 쪽도 그렇고 화장품 쪽도 그렇고 뭐 투트랙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지금 기대감이 많이 오래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뭐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영업이익, 올해 한성 영업이익은 1,600억 이상은 지금 보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좋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기대감은 이제 점점 모아진다고 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 좀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지금 이제 목표 주가를 증권사도 지금 5만 원 이상으로 계속 잡고 있고 떨어뜨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약간의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매매 전략을 좀 마무리해볼까요? 네, 지금 현재 이 증권사들이 이제 5만 원을 잡는 이유가 뭐 PER을 지금 9.5배 정도를 잡고 있고 EPS를 올해 5,300원까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5만 원을 잡는데 뭐 1차적으로는 목표 주가 3만 9천 원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지만 3만 9천 원이라고 해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3만 9천 원 돌파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실적 가시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급이 들어온다고 전제를 하면은 추가적인 매수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오늘 머선일이고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 있죠.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